헬스보이 몸짱 개그맨 이승윤이 지난 16일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이승윤과 5살 연하의 어린 신부는 지난해 이승윤이 쓴 책을 출간할 당시 저자와 담당 에디터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정한 모습으로 포토홀 앞에 선 예비 부부, 애정 가득한 닭살 멘트로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일단 몸 때문에 만난 건 아니라서 외모도 맛있고 마음도 맛있어요. 네,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습니다. 네, 이 콩깍지가 영원히 안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승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근육질 몸매 때문에 예복이 맞지 않아 한 치수 크게 셔츠를 고른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위해 3cm 900 키높이 구두를 선택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36세 나이에 장가를 가게 되는데요. 아, 정말, 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린 이승윤 부부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 꾸리길 바랍니다.